이번엔 어미수달이 나설 차례다. 어미는 피어처럼 물속으로 뛰어든다. 어미수달은 자기 머리보다 큰 황소개구리를 낚아올린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토종 생태계의 파괴자인 황소개구리는 국내에 마땅한 천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미수달은 깨지는 얼음을 뚫고 황소개구리 사냥에 성공했다. 어미수달은 갈대숲에 숨어 황소개구리를 뜯어먹기 시작한다. 얼음이 언 호수. 수달 두 마리가 얼음을 깨고 물 밖으로 나온다. 얼음 위로 올라온 수달들은 머리를 숙여 뭔가를 열심히 찾는 중이다. 얼음에 얼굴을 비비고 몸을 뒹굴기도 한다. 한 녀석이 뭔가를 발견한 듯 얼음 위로 뛰기 시작한다. 온 힘을 다해 물속으로 뛰어든 수달은 월척 한 마리를 물고 나온다. 이번엔 다른 수달이 나설 차례다. 얼음 구멍 속으로 뛰어든 수달. 대형 황소개구리를 낚아올린다. 얼음 위에서의 사투. 이 프로그램은 얼음 언 호수와 눈 덮인 산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야생동물들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태백산맥의 남쪽 끝자락에 자리 잡은 화산. 육군 3사관학교 유격훈련장이 있는 이곳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드넓은 고산 분지다. 겨울에는 눈이 많고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 때문에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다. 눈이 오면 동물들이 분주해진다. 까치 한 쌍이 나뭇가지를 물어와 폭설에 부서진 둥지를 고치고 있다. 먹이를 찾아 헤매던 고라니는 눈을 피해 어디론가 달아나 버린다. 눈이 그치자 족제비 한 마리가 굴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 세상은 온통 눈천지다. 이리저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족제비. 뭔가를 발견한 듯 물천제비처럼 달려나간다. 녀석은 눈 속에서 먹이를 찾아내 날렵하게 먹는다. 그리고 굴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린다. 얼마 후 다시 얼굴을 내민 족제비. 경계심이 많은 녀석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앞발을 들어 주위를 살핀다. 먹이 사냥에 나선 족제비는 온 산을 헤맨다. 눈 덮인 산에서 들쥐나 곤충 같은 먹이를 찾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은 야생동물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다.
화산 인근의 한 저수지. 호수는 얼어 있다. 수달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얼음 물 속으로 뛰어든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수달이 이른 아침까지 사냥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아 먹이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호수에 털을 잡은 수달 가족은 모두 4마리. 부모와 1년생 새끼 2마리다. 한 녀석이 뭔가를 물었다. 물 밖으로 먹이를 꺼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수달. 먹이의 저항보다 깨지는 얼음이 더 큰 난관이다. 힘겹게 얼음 위로 올라온 수달은 단숨에 먹이를 제압한다. 넓은 얼음 호수 위. 녀석은 자신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 지금은 목숨보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늦은 겨울 해가 솟았다. 호수 위에서는 오리떼가 젖은 깃털을 말리고 있다. 흰뺨 검둥오리 새끼도 얼음 위를 뒤뚱거리며 일광욕에 나섰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수달 가족은 얼음 호수를 떠나지 않는다. 녀석들은 서로 몸을 비비고 뒹굴며 따스한 햇볕을 즐긴다. 한참 햇볕에 몸을 말리던 수달 가족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다. 얼음 위를 뛰어가는 수달 가족. 녀석들은 얼굴을 얼음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 수달들은 얼음 위를 뛰고 뒹굴기를 반복한다. 마치 장난을 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수달이 몸을 뒹구는 이유는 얼음 밑에 숨은 물고기를 놀라게 해 얼음 밖으로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얼음 위를 뒹군다. 새끼 수달 한 마리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얼음 위를 질주한다. 얼음 구멍으로 첨벙 뛰어든 수달. 그러나 사냥은 실패다. 이번엔 새끼 두 마리가 힘을 합쳐 얼음 밑에 고기를 쫓기 시작한다. 물고기 사냥의 명수인 수달에게도 얼음 위에서의 사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끼 수달들의 힘겨운 사냥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어미 수달. 새끼들에게 사냥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사냥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얼음물에서 사투를 벌이는 새끼 수달. 한 녀석이 붕어 한 마리를 낚아챘다. 조끼 30cm가 넘는 월척. 새끼 수달은 몸을 뒹굴며 어리광을 부린다. 그러나 어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다. 마지막 뒷다리까지 먹어치우는 어미 수달. 새끼 수달이 다가오지만 어미는 새끼를 애써 외면해버린다. 스스로 사냥할 수 있어야만 살아남는 것이 비정한 야생의 생존 법칙이다.
수달 가족의 사냥이 끝나자 새들이 뜻밖의 전리품을 챙긴다. 수달이 먹다 남긴 잉어 자투리를 말똥가리와 왜가리가 먹고 있다. 꼬리로는 만족하지 못한 왜가리는 슬슬 눈치를 살피며 잉어 머리를 노린다. 그런데 난데없이 까치가 날아와 가로채버린다. 잉어 머리를 독차지한 까치는 말똥가리가 손가시다. 까치가 말똥가리와 싸우는 사이 왜가리가 뜻밖의 어부지리를 얻는다. 얼음이 언 호수. 오리떼들이 햇볕을 쬐이기 위해 일렬로 서 있다. 호수의 얼음은 야생동물들의 생존 조건을 바꿔 놓았다. 수달 한 마리가 얼음 위로 나온다. 녀석들은 얼음 위를 부지런히 오가며 먹이를 찾는다. 아직 얼음 위에서의 사냥에 서투른 새끼수달. 새끼수달들은 어미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사냥법을 배운다. 그런데 어미는 새끼들에게 더 이상 사냥을 가르쳐줄 마음이 없는 듯 오줌을 질끈 싸고 사라져버린다. 새끼들을 떼어낸 어미 수달은 자식들의 사냥을 멀리서 지켜볼 요량이다. 얼음 물 속으로 뛰어든 새끼 수달들. 한 녀석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올린다. 얼음이 녹을 때면 새끼 수달들은 어미로부터 독립을 하고 서로 짝을 지을 것이다. 물 밖으로 나온 새끼들은 몸을 일으켜 경계를 할 만큼 제법 의젓해졌다. 힘든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미로부터 배운 얼음 위에서의 사냥법을 잘 익혀야 한다. 얼음 구멍에서 월척 한 마리를 사냥한 새끼 수달. 이제는 눈에 잘 띄지 않은 갈대숲에 숨어 먹이를 먹을 만큼 노련해졌다. 화산 분지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 이른 아침, 노랑턱 메새는 얼어붙은 눈 위에서 먹이를 찾는다. 어치들도 먹이 활동에 나섰다. 어치가 날아든 것은 고라니의 사체. 고라니의 속살을 파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던 어치. 뭔가에 놀란 듯 갑자기 경계 자세를 취한다. 경계심이 많기로는 꿩을 따를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넓은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모험을 감행한다. 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숙공. 병사들이 나타나자 녀석은 젠걸음으로 날아 숲속으로 숨어버린다. 야생동물들의 피난처 화산. 이곳의 동물들은 힘든 겨울을 견뎌냈다. 살아남은 고라니는 곧 따뜻한 봄을 맞을 것이다. 죽은 고라니는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았다. 대신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다.
얼음 왕국에도 봄이 가까워졌다. 겨운에 꽁꽁 얼었던 호수가 마침내 녹기 시작한 것이다. 얼음이 녹자 수달 가족도 드넓은 호수로 향한다. 녀석들은 푸른 물살을 힘차게 가르며 계절의 변화를 마음껏 즐긴다. 수달 가족은 서로 몸을 비비며 사랑을 나눈다. 물고기 사냥도 한결 수월해졌다. 새끼 수달도 능숙한 솜씨로 사냥에 나선다. 새끼는 월척 한 마리를 낚아 올렸다. 녀석은 조끼 30cm가 넘어 보이는 잉어를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얼음 왕국에서 힘든 겨울을 이겨낸 새끼 수달.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만끽한다. 지난 겨울, 이 땅의 동물들은 눈 덮인 산과 얼음이 언 호수에서 살을 내는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야생을 쫓는 인간의 충고와 사냥개는 매서운 겨울 추위보다 더 큰 시련이었다. 인간에 쫓긴 야생동물들은 눈 덮인 높은 산으로 피해야만 했다. 혹독한 자연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특한 생존법을 선택하기도 했다. 수달은 밤이 아닌 한낮에 물 대신 얼음 위에서 사냥하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힘든 겨울을 이겨냈다. 작지만 강한 생명들은 영하의 추위와 칼바람을 견디며 야생에서 살아남았다. 겨운에 얼었던 호수에 봄이 찾아왔다. 그러나 위험은 곳곳에 숨어있다. 밤에 먹이 사냥을 나왔던 수리부엉이가 인간이 들이운 낚싯줄에 걸려 죽었다. 새끼 수달 한 마리가 유유히 물살을 가른다. 태어나서 첫 봄을 맞이하는 녀석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차 있다. 힘든 겨울을 견뎌낸 새끼 수달은 이제 곧 어른으로 성장하여 새끼를 칠 것이다.